안녕하세요. 꽃대신의 유화정 무당입니다. 안녕하세요. 꽃대신의 유화정 무당입니다. 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네네. 항상 저와 이제 그 소통을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, 이런 재물운 관련해서 이제 몇번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, 이번 재물운은 조금 좀 특별한 어떤 재물운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재물은 참 제일 궁금해. 저 운이 어떻습니까? 저 재물이 많습니까? 앞으로 재물을 얼마큼 갖고 삽니까? 앞으로 제가 정말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팔자입니까? 뭐 기타 등등 의뢰들이 참 많아요. 사람이 그렇죠. 뭐 가지각색 고민들이 많지만 제일 많은 게 재물운이야. 그렇죠. 근데 나 꽃대신당 이화정이 말하는 거는 재물운은 내 스스로 배고파 봐야 돼. 그래야 그 시기 때 내가 모르고 지나치게 내가 없앴던 재물이, 그 재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개고생 하거든. 그렇죠. 개고생 하니까 어떻게, 어? 두 번째는 안 당하려고 내가 스스로, 또안 망하려고 내가 스스로 절제가 되거든. 그래서 재물운이 많아지려고 하면 누구든지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조심을 하게 되죠. 뭐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가 뛴다고, 뭘 모르고 뛰다가 한대탁 맞아 보면 아이고 하고,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? 그 일어나기까지 재기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거든요. 그렇죠. 자리 잡기까지. 근데 젊었을 때는, 옛말에 그 이제 돈도 젊을 때 따른다, 어른들이. 나이 먹으면 돈도 안 따른다,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. 근데 어른들 말은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겨. 말을 잘 들으면 떡이 생겨. 맞아요. 근데 나도 스승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,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, 내가 상담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주문을 받고 또 그런 거를 내가 겪어보고 손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, 아, 이래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왔구나 하는 게 그냥 머리에 세뇌가 쪽쪽 박혀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재물은 제가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을까? 많이 모일 수 있는 팔자가 있죠.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. 남달리 타고난 팔자에 재물운이 곡식이 쌓이는 사주가 있어. 근데 예전에 내가 방송에도 그랬을 거야. 팔자가 사납다고 재물운이 없지는 않아. 팔자가 정말 기구하고 내 사주보다 높이 사니까 내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만 그들이 돈이 없지는 않아. 그렇다고 사주가 좋다고 돈이 맨날 있지는 않거든. 그 사주가 좋은 사람도 그 시기에 내가 삼재가 들었을 때, 내가 또 악순환이 들었을 때, 해운년이 맞지 않을 때, 뭐 이럴 때 내가 과하게 뭐 하지 말아야 될 때, 했대든가, 운기가 나쁠 때 뭐를 했으면 있는 재물도 쭉 빨려.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운은 본인 스스로들이 정말 있을 때 아껴야 되고, 돈의 소중함을 좀 알고,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으로 좀 재테크나 또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좀 근건절약하면, 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정말 단단해지겠죠. 또 사회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무술년이 다 가잖아요. 그럼 무술년 해운년에 운이 나빴어. 너무 나쁜 사람이 기해년에 또 나빠? 아니거든.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정말 악순환들이 기해년에 가서는 또 운세가 상승을 먹을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, 재물은 돈뭐 누가 도둑놈이 뭐 한보따리 뭐 갖다 주는 거 아니니까 내 스스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잘 잡아야 되고요. 또 평소 때 내가 스스로 본인 자체 본인들이 근검절약을 하고, 또 내가 배고파 본 사람들은 이 돈의 귀함도 알아요. 그리고 또 금전이 정말 나한테 있을 때 소지를 잘 하셔서 더 불을 여러분들이 일으켜야 돼요. 그랬을 때 이제 뭐 더러 우리 이제 무당들한테 와서 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소지를 하고 어떻게 좀이 운을 있을 때 내가 재운이 더 크게 재테크를 조금 할수 있습니까?
또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가 더 활용을 하면 문서가 더늘수 있습니까? 또 늘려갈 수 있습니까? 해서 우리가 조금 조언을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참작해서 기해년에는 정말 여러분 자체에 좀 어려웠던 분들이 더 재물을 더 많이 소지를 해서 많은 거를 좀 얻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여러분 기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가질 거라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